네, 제가 서 있는 이 1등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랑스러운 선수들이 가득한 이곳, 쉬고 있는 군 유휴시설을 사용해서 빙상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꿈과 열정의 현장에서 과연 이 1등의 주인공이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화이팅!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빙상을 질주할 미래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겨울이 춥기로 소문난 철원군 동송읍. 사방이 뻥 뚫린 야외에 버젓이 스피드스케이팅 전용 경기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실내 아이스링크처럼 냉동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빙상 스포츠가 가능한 철원 클라스. 이게 자연 빙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뭐라 되지? 네, 울퉁불퉁한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빙상장을 만드시게 됐는지. 저희 회원들이 네. 올해 이 군부하고 협약식을 해가지고 네. 여기다 군 연병장이었는데 네. 이거를 공사해가지고 한 지금 불과 한 두 달? 두 달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이 공사 시작한 지가요. 네. 고압식으로 이걸 또 뿌려가지고 얼음판 그 평탄 작업을 저걸로 하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 빙판이 그런 식으로 얼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 자연이 얼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여긴 자연이고 이제. 철원군 빙상연맹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야외에서도 공인대회가 가능한 국제 규격의 빙상장이 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서 백곰배 대회가 개최 중입니다. 실내도 되게 굉장히 매력 있고 좋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백곰대회라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남다르죠. 놀러 온 기분도 나고 그리고 또 추억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좋죠. 넘어지지 말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틀 동안의 뜨거운 승부. 다들 준비 잘하고 있나요? 군부대였던 곳이라서 그런가? 체력 훈련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 빠르게! 레디 고! 자, 얘들아. 경기 전에 충분히 몸풀자. 레디 고! 천막 대기실 안에서는 좀 쉬나 했더니 와, 여기서도 코치님과 함께 연습 삼매경입니다. 하나, 둘, 셋! 코치님 생일 축하드려! 마냥 천진해 보이지만 엄연한 선수들. 출전 순서를 기다리는 발이 왠지 무거워 보이네요. 아, 우리 예범인 잘 못하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화이팅! 우리 예범인. 이틀 내내 출전한다는 춘천의 빙상 신예 김예범 선수. 어제랑 오늘이랑 조금 다른 점 있었나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많이 타본 500이라서 긴장 조금 했지만 아 진짜요? 긴장 좀 했지만 500 단거리 오늘 더 잘한 것 같다. 네. 카메라 보고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 빙상대회 철원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 꿈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희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스케이팅도 잘 타는데 말도 이렇게 어쩜 예쁘게 할까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빠 좀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우리 손주가 1등입니다. 경기 중엔 아쉬운 실수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몇 미터 뛰었어요? 500m. 500m. 혹시 경기 어땠어요 오늘? 네, 넘어져서 좀 아쉬웠어요. 중간에 넘어졌어요? 그래도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따라잡던데요 친구 맞죠? 어금니를 꽉 물고 꼭 따라잡아야 돼. 오뚜기 정신이 빛났던 아름다운 3등. 저 500m 나가요. 빙상장 왼쪽. 긴장이 돼요. 출발 라인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저 가야 되나 봐요. 500m 선수 속히. 화이팅. 근데 저 아까 했는데. 화이팅.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춘천교대 부설초 이몽희 선수. 경기를 좀 더 지켜볼까요? 코너에 접어들며 3위로 달리고 있는 이몽희 선수. 그 뒤를 대구교대 안동부설초 우성빈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선두와의 격차. 2, 3, 4위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번 코너를 돌고 나면 꼬린 지점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라스트 스퍼트를 내는 선수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3, 4위가 나란히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을 던져 최선을 다해준 제자를 코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달려나와서 꼭 안아줍니다. 우리 성빈이 잘했어. 그렇죠. 이런 게 스포츠의 매력이죠. 이몽희 선수 역시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3등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잡히고서 넘어졌어요. 경기가 또 남았나요? 네. 개주 남았어요. 꼭 1등 하고 싶고요. 1등 할 거예요. 백곰배 대회 하이라이트 1600m 개주가 시작됩니다. 안동 부설초. 네, 안동 부설초 응원하세요. 저는 안동 부설초예요. 안동 부설초.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동, 춘천. 안동. 아니요? 춘천인가요? 김진아 리포터의 응원을 받으며 빨간띠 팀의 1번 주자로 스타트하는 이몽희 선수. 부담감이 컸는지 시작부터 삐끗했지만 다행히 중심을 잡고 2위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듯 코너를 돌면서 단숨에 추월 성공. 당당히 선두를 차지하는데요. 이몽희 선수가 이번엔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 같죠. 여유롭게 들어와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 터치. 뒤이어 노란띠의 안동 부설초도 바톤 터치합니다.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앞서 나가는 빨간띠 춘천교대 부설초팀. 이 정도면 거의 독주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어느새 세 번째 주자에게 바톤 터치. 노란띠 안동 부설초의 주자도 출발하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때 막 세 번째 주자가 출발한 흰띠 양평초 뒤로 매섭게 달려들어오는 빨간띠. 춘천교대 부설초의 마지막 주자가 출발합니다. 역전. 춘천의 네 번째 주자가 양평의 세 번째 주자를 추월해버린 상황. 와.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춘천교대 부설초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개인 역량과 팀워크의 기막힌 조합, 정말 멋진 승부였어요. 춘천, 역시 춘천 최고. 제가 열심히 응원해서 이 것 같아요.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가르쳐주셔서 저희가 더 잘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짓궂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 나름 맞춰서 잘 하고 있어요. 부설초 화이팅! 빙산 꿈나무들에게도 철원 주민들에게도 둘도 없는 추억으로 남을 이번 대회. 여러분에게 스케이트란 무엇인가요? 그 시작할 때 스타트해서 가는데 속도가 날 때 기분이 좋아요. 올해도 계속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또 잘 타고 싶어요. 1등 두 개 했어요. 500하고 1500 두 개에서 1등.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재밌고 힘들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더 이 스포츠가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실력이 앞으로 가는데 되게 실력도 기르고 기력 쌓일 수 있어서 재밌어요. 자신감도 더 기를 수 있어서 좋아요. 재밌는 스포츠로 계속 위로를 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의욕이 생기고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어요. 너무 아이들이 잘 배워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 뭐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로 학교 생활을 잘 이해하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저 달리는 것이 좋은 아이들, 메달의 색깔도 시상대의 숫자도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모두가 1등. 화이팅! 이 뜨거운 열정을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 시원한 철원빙상 경기연맹 경기장을 찾아오세요. 누구나 맘껏 달릴 수 있도록 올겨울 내내 철원의 야외 스케이트장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